안녕하세요, 펠쌤입니다. 아, 오늘은 중국에서 대형 물건을 왔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안녕하세요, 펠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중 드론입니다. 수중 드론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게 그 글라디우스 미니라는 제품. 2년 전에 출시돼서 굉장히 사랑받는 제품인데요. 그 제조사 세이싱 이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산업용으로 미니와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 우선 뭐 말이 필요 없죠. 포장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원래 이너박스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이걸 뜯었는데요.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짜잔 열면은 이런 어떤 그냥 플러스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겉에 있고 이너 박스가 없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자, 와, 오, 겉에 아 이런 걸로 마감 처리되어 있네요. 깔끔하네요. 뭐죠 이게? 여기다. 이게 이대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현장에서 충분히 쓸만한 정도의 가로선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열어놓고 좋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떻게 열어주는 거지? 어이씨, 이게 오랜만에 여니까 안 열리네. 아, 옆이 열립니다. 아하, 반대쪽에는 아 이게 양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편에는 조종기와 띠에더. 일단 반대쪽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쪽으로 해서 짜잔. 세고라는 거죠. 아하, 실용적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한쪽에는 기체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조종기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러면은 이 앞쪽부터 한번 볼게요. 타올, 이게 굉장히 그 미니 때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그 물 흡수력도 좋고 그렇게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선재를 갖다가 물에 담겨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끌어올 때 이렇게 감고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또 닦아줄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체 한번 볼게요. 딱 기체만 들어있습니다. 탄탄하고 탄탄해보이고요. 샘플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때는 좀 벌키한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깔끔하네요. 이쪽에 이제 전원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SD카드. 오! 이게 굉장히 주의를 좀 많이 요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실링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링이 이게 지금 사용하시다 보면은 또 느슨해지거나 뭐 파손이 돼서 문제가 생길 때는 여분의 링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항상 갈아서 이쪽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주념해야 되고요. 위에 실링을 한 번 더 해놨네요. 이렇게요. 아, 이거는 잘했네. 그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갔었는데 이중으로 지금 안 들어가게끔 방수 처리가 되어있네요. 아, 신경 많이 썼네요. 이 SD카드가 258메가인가? 256까지 지원됩니다. 256까지, 256메가까지 기어가지고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들 때요, 이렇게 되면은 빡하게 느낌이 올 때 그때까지 하고 꼭 잠가주시면은 여기까지. 아, 됐습니다. 아, 여기 그 위에 이 컵을 제끼고 바로 제끼면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홈이 여기 홈 쪽으로 이렇게 딸깍 걸리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싹 잡아당기고 잠가지는 건 저절로 잠가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삭탈인데 그냥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나사로 양쪽이 있어요. 요거를 살짝 돌려서 잡아당겨서 돌리면 됩니다. 잡으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97W급이고 대용량 배터리 200W급도 있으니까 200W 쓰게 되면은 사용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겠죠. 배터리에 있는 홈이 이렇게 있죠. 요 홈을 맞춰서 집어넣어서
기체를 잠수를 시킬 때 줄을 이렇게 잡고 입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줄을 갖다 이렇게 걸어서 힘의 전달이 직접적으로 커넥터 부분이 파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위아래로 있거든요. 이렇게 무가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바운트를 장착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가 있네요. 다 한글화 되어 있습니다. 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워런티 카드 있고요. 킥가이드 구성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분의 나사 보면은 조종기, 이게 지금 몇 인치까지 장착이 되죠? 네? 지금 테스트한 거는 8인치까지 됐는데 10인치 이상도 될 것 같은데 매뉴얼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잠글 때 원하는 만큼 벌려주시고 테이블에 끼시고 그 다음에 탁 하면 탁 잠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선재, 선재는 200m 선재일 겁니다. 근데 200m라는 게 그 밑으로 자망을 200m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권장은 100m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수압이 더 세기 때문에 체 ROV에 어떤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0m 이상으로 이 자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하지만은 수평 작업, 그러니까 이제 그 전지 전후진 작업 앞으로 얘기했던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200m까지 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던 요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하시잖아요. 요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딱 쳐주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기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이 뭐가 있나 볼까요? 요거 220V. 예. 차저가 충전기죠. 충전기가 예,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건 별매 품목 소개를 드릴게요. 1일. 요거를 그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게요. 이 버튼 온 시키고요. 이게 돌아갑니다. 자, 이 속도가 두 가지입니다. 딱 볼게요. 살짝 누르게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2단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누르게 되죠. 엄청 빠르죠.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왔을 때는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끝까지 딱 보면은 멈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제가 안 꺼낸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고프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 고프로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하부 마운트를 별도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껴주시고 그리고 나사 끼고 이걸 끼시면은 고프로도 같이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앰프 국내에 최초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오픈기를, 박스 오픈기를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